드라이브 자 하나 둘 셋 자 자 좀 자 준비 힘 빼고 다리 좀만 모으세요 자 강하게 가세요 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딱 오케이 자 지금 걸렸어요 하나 자 그렇지 자 지금 두 개 걸렸어요 그죠 자 두 개 들어가고 두 개 걸렸는데 뭔 차이냐면 첫 번째 거는 제가 저번에 알려준 대로 정말로 내가 마음 먹고 걸리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딱 걸리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공부터 자꾸 이렇게 살리려고 했어요 다시 해보세요 자 자, 딱,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브를 할 때 얘가 네트에 닿지 않고 높게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죠? 이렇게 해야 높게 올라가요. 그쵸? 지금 보이시죠? 제가 걸리게 치세요라고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야 높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가 걸린다는 느낌으로 팔이 돌아야. 근데 내가 팔을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오히려 내려가요. 얘가 높게 얘는 높게 올라갈 수 있는데 공이 못 올라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걸 때 네트에 걸린다는 느낌으로 거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야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렇지. 그 느낌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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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라켓이 마지막에 정말로 네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꼬라박는다는 느낌으로 팍 꺾으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 자, 지금 너무 짧아요. 자, 다시 자. 다리. 자, 그렇지. 다리 더 눌렀다가 축. 그렇지. 오른발. 딱. 그렇지. 지금 잘하셨어요. 그죠? 얘의 움직임을 그렇게 가져가고, 이제 오른발이 조금 더 나갈 때 옆으로 가는 것보다 살짝만 뒤로 가세요. 공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자, 이 상태보다는 살짝 뒤로 가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포물선이. 준비자 살짝만 뒤로 와서 그렇지 너무 뒤로 많이 가면 안 돼 그러면 떨어지는 공을 쳐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자 그걸 이제 움직이면서 자 거리를 잘 맞추세요 너무 옆으로만 가지 말고 축 그렇지 자 준비 오케이 자 공 보고요 자 힘 빼고 축 그렇지 자 축 그렇지 봐 지금도 공 보고요 축 그렇지 힘 미리 주지 말고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지 하나 둘 축 그렇지 회전을 조금 더 빠르게 자 하나 둘 축 그렇지 자 지금 이제 드라이브가 확실히 전에보다 많이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그거는 내가 전에 드라이브는 연습을 할 때 밀어서 연습을 하고 드는 연습을 한 거고 지금은 감아주는 연습을 하고 눌렀다가 중심을 실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죠 드는 거하고 감는 거하고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 때 중요한 건 그죠? 이렇게 팔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라켓이 마지막에 이렇게 탁 정말로 네트에 아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의 그렇지 포물선이 높아진다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중요한 건 거기서 팔만 감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걸려요 그게 아니라 이 자세는 항상 유지해주고 그죠? 오른발이 뒤로 나가주면서 그 상태에서 닿을 때 그렇지 촥 그렇지 촥 그렇지 자 지금 팔이 나왔죠 촥 그렇지 다시 자 눌러주고 딱 왼발에는 중심이 머무르면 안 돼요 그렇지 오른발만 축 축 자 걸리는 느낌으로 완전히 축 그렇지 마지막에 덮어서 눌러놓고 덮어서 그렇지 하나 둘 빨라요 스윙 너무 빠르죠 지금 근데 잘하시긴 했어요 뭘 잘했냐면 이렇게 지나갔어요 차라리 이렇게 헛스윙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 오른발 땅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하나 엎어지세요 그렇지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쳐 자 오른발 눌러놓고 자 그렇지 자 그죠 근데 이렇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 걸릴 것 같거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이 그죠 커트가 많이 먹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뒤로 올리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이렇게 어프라는 이유는요 걸리게 치라는 이유는 이렇게 탑스핀을 많이 주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팔을 이렇게 사실 하진 않아요 얘가 이렇게 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공이 네트를 넘을 수 있는 그 포물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들어 올리면 떨어져요 짧아져요 이 넘을 수 있는 그 각도가 아예 없어요 자 준비 그렇지 자, 미리 가지 말고 힘 빼고 그렇지 자 힘 뺐다가 그렇지 엎어줘 그렇죠 자 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돌아 나가면서 촥. 그렇지. 촥. 그렇지. 또 무릎 벌이 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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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공에 힘이 닿는 느낌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공을 이제는 정확하게 스피드 거는 거예요. 전에는 진짜 다 이렇게 들었었어요. 자, 백쪽에서 드라이브가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힘을 줘도 공이 어떤 사람 세게 가고 어떤 사람 약하게 가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안전하게 잘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을 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힘으로 밀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정말로 아 걸릴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자, 자,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많이 감아도 되죠. 더 밑으로 축, 그렇지. 축, 그렇지. 자, 힘 모으고 축. 다시, 자, 더 힘 뺐다가 하나, 둘. 자, 움직일 때 너무 힘 많이 주지 마세요. 헐, 그렇지. 또 민다, 민다. 그렇죠? 싹 돌아서, 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자, 걸린 느낌으로 촥, 그렇지. 둘, 딱 더, 자, 하나, 둘, 오케이. 자, 하나, 둘. 하나, 몸이 같이 해야 돼, 몸이. 팔만 하면 안 돼, 몸이 같이. 촥, 그렇지. 자, 몸으로 같이. 자,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쫙, 그죠? 그렇다고 스윙이 정말로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아,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안 밀려고 할 거면 촥 돌려주는 게 오히려 더 이 네트를 넘을 수 있는 각이 많이 생긴다. 그렇습니다.